아, 마이크 안 켰네. 아, 이게 마이크를 바꾸고 나니까 마이크를 여기 마이크를 되게 늦게 켰어요.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펌프 방송하고 그 집에 오는데 그 지하도 앞에서 어떤 커플이요, 어떤 남녀 커플이 겁나 달달하게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데 막 겁나 달달하게 막그 원래 사실 좀 달달한 뽀뽀는 그거잖아. 서로 그 남녀 딱그 얼굴 딱그 이제 얼굴 딱손 대고 막 아니면 뭐 안아주면서 그 옆에 그냥 양 옆에 그냥 볼에 딱 뽀뽀를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여자가 되게 적극적인 거야. 근데 그 뽀뽀인가 키스인가 하는데 일단은 그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막그막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 이제 막 껴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더라. 근데 나는 그볼 뽀뽀로 끝날 줄 알았다? 근데 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키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키스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고 말았어요. 보고야 말았어. 그 커플이 아우 그냥 그 입술과 입술을 그 입술 뽀뽀가 아니고 그혀 뽀뽀하는 걸 보고 말았어요. 서로 막그혀 넣는 혀 어느 쪽으로 넣을까 막 혀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그막혀 넣으려고 아유 아주 그냥 그 혹한의 날씨 속에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걔네 둘은 안 춥겠지. 그 뭐냐 혀 뽀뽀한다고. 그래서 순간 부러웠나요 하는데 뭐 아니 부러운 게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그 뭐냐 길거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아 길거리까진 그래 길거리는 봐주자. 공공장소는 약간 좀 그래. 공공장소에서 뽀뽀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몰라 길거리에서 뭐 인사한다고 뭐 뽀뽀했겠지. 근데 뭐냐 그아 어쨌든 하여간 둘이 아주 그냥 그 달달하게 그막 혀를 그 넣는 거 보니까 조만간 날 잡겠다 싶었어요. 오래 헤어져 하는 게 아니고 막차 시간대라 집에 가야 되니까 막차 시간대라 그 뭐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시냐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도 그 뭐냐 뽀뽀가 그렇게도 달콤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꿀을 빨 거예요. 좀 빡쳐서 좀꿀좀빨 거예요. 이게 국화향기 꿀물이고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퓨어플러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웅진에서 그 꾸룽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꿀 먹은 초록매실 여기에는요. 꿀하고 그 초록매실이 그 합쳐진 거예요. 그 꾸룽삼이 없더라고. 내가 샀던 그 동네 편의점에 꾸룽삼이 없어요. 지금 그 1월 한달 동안 GS25에서 이거 꾸룽삼하고 꿀 먹은 초록매실 이게 2 플러스 1이거든요. 교차되는 거.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꿀만 빨긴 그 이거 꿀을 마시는 거지만 저이 빨대를 갖고 있으면 꿀 빠는 게 되죠. 이 빨대를 갖고 있으면 꿀 빠는 게 돼요. 그러고 그 하여간 오늘 꿀 빠는 방송이 될 거예요. 꿀 빠는 방송이 될 거고 그리고 꿀만 빨기엔 좀 그러니까 달달 세트들 로아커 초콜릿 사실 어저께 밀크 초콜릿 하나만 뜯어 먹었는데 오늘 화이트 초콜릿 좀 먹을 거고요. 그리고 꿀오떡 홈런볼 우유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지방 우유다. 원래 이거 무지방 우유인데 다시 접으면 지방 우유. 하여간 그렇게 먹도록 할 거예요. 하여간 일단 좀 뜯고 하여간 그래서 막그막 이제 완전 그야말로 못볼 것을 보고 말았어. 나 오늘 잠못잘것 같아. 오늘 잠못잘 수도 있어요, 나. 막 하도 열불 나서 잠못잘 수도 있어. 그혀 뽀뽀하는 거 보고. 에 그렇고. 아 이거 뜯는 거 여기지? 안 뜯겨가지고. 자, 아이가 뜯을게요. 뜯고 초콜릿은 조금 이따 뜯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 한번 원래는 꿀홍삼하고 꿀먹은 초록매실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좀 완벽한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사실 내가 그요 꿀물 시리즈의 약간 그 맛들인 시기가 그 군대 있을 때예요. 군대 있을 때좀 진짜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막 단게 땡겼겠어요. 그래서 막그 단게 땡겨가지고 단게 땡겨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요. 이제 빨대를 이거 빨대를 여기다 꽂으면요. 그리고 이제 꿀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러면 꿀 빠는 거예요. 이러면 꿀 빠는 거야. 이렇게 하면 꿀 빠는 거예요. 오늘 꿀 빠는 방송. 자, 좀 빨대 좀잘 보이게 이쪽에다 놓을게요. 빨대가 잘 보이게.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꿀 빠는 방. 해봐. 해서 오죽하면 내가 오늘 꿀물을 먹겠어요. 야, 방송 중에는 내가 꿀물 잘안 마시는데. 이제 엄청 막 매운 거 먹고 그럴 때 이제 꿀물을 가끔 마시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많이 빡쳐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달달 시리즈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참 몰라. 그 추운 날씨에 그 커플들은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을 전달하고, 서로 끌어안는 걸로 그 체온을 전달하는 거에 모자라서, 아주 그냥 체온을, 뭐냐, 각자 자기들의 그 뽀뽀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입김을 그 불어주려고 아주 그냥, 아유. 하여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냥 뭐냐 그냥 그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각도에서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둘이. 아니 누구는 뽀뽀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냐고.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니까. 아 물론 뭐 남자들끼리 할수 있지 않나요? 뭐 싶기도 하는데, 그러면 게이잖아요. 남자들끼리 뽀뽀하면 게이고, 그리고 사실 그 혼자서 뽀뽀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이 팔뚝을 입술처럼 접고, 팔뚝을 입술처럼 접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그 얘기했었는데, 그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은 그 입술을 이 안에다 놓고, 입술 이렇게 안에다 놓고, 그냥 막그 다음에 그 입술 그이 입술에다가 그 혀를 넣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고 나면 진짜 좀 외로울 거예요. 사실 그거잖아. 그 뭐냐 남자든 여자든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 그 스스로 위로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외롭거든. 외로워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T위즈의 그 김상현 선수가 가족들이 있는 사람인데도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그 2군 경기장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셀프로 위로를 하다가 그 원광대학교 앞에서 그 걸렸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팀은 못 가고 그 독립팀에서 뛰고 있죠. 이번에 그 넥센 히어로즈의 그 신인 선수 있잖아. 그 1차 지명된 선수.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후배들 폭행했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논란됐어요. 그런 놈하고 계약하냐고. 그래서 그냥 계약할 거냐고. 1차 지명까지 하고 기량만 좋으면 단줄 알아. 아, 이건 초록매실 맛이네. 그냥 매실 맛이네, 이건. 그래서 그 강정호 선수가 지금 그런 인성 관리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적골 됐듯이 그 이번에 그 넥센 히어로즈의 그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를 개막전에서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선수 개막전에서 보고 싶지 않고 한 시즌 절반 정도 좀 징계 때렸으면 좋겠어.
그거 범죄예요. 그거는 그 단순히 징계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건 범죄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뭐냐 한국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요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3년 자격 정지 처분은 KBO 리그에서는 안 먹혀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요, 3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먹으면요,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서 무조건 제외돼요. 3년 이상의 그 자격,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3년 이상의 그 자격 정지 징계를 먹은 선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놈은 이제 그 병역특례 받을 일은 이제 없는 거지. 병역특례 못 받지. 올림픽을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좀 과격한 표현 좀 쓸게요. 그러니까 그 놈이 그 2심 청구했대요. 사과는 하는데 권리는 찾겠다 하면서 2심 청구한 거야. 자기 군대 가기 싫은 거겠지. 자기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국가대표 나가려고 병역 혜택 그 챙기려고 뻔하죠. 그 사실 그거예요. 젊은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 챙기는 이유가 병역특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역특례 때문에 그막 아시안 게임 엔트리 뭐짤때막 미필자들 막 대거 넣고 그러잖아. 국가대표 막 대부분 막 미필자 짜고 그러잖아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은 군필자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군필자들 중에서는 합법적 병역 브로커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 병역 브로커들 있죠. 뭐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 그 이승엽 선수 원래 정작 이승엽 선수는 면제거든요. 그 뭐냐 중고등학교 시절 때요 팔꿈치 쪽그 부상 때문에 군대를 안 가요. 이승엽 선수는 안 갔는데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그 투수를 못하고 타자를 전향을 한 거예요. 투수 못하고 이제 그 타자를 뛰는 건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엽 선수는 국가대표 출전해서 꾸준히 후배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얘기를 열어줬어요. 그 홈런 날리고 세레모니 얘들아 니들 면제다. 얘들아 니들 면제다 하면서 하여간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서 뭐하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격앙됐어요 내가. 그 하여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할 거거든요. 그 약간 야구 소식을 중심으로 각종 그런 그 스포츠 소식들 그런 거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스포츠 관련 논평도 할 건데 하여간 이번에 그거야. 그 넥센 히어로즈 그 1라운드 지명된 놈 있잖아. 그 놈은 솔직히 개막전 나오면 안 돼요. 이정우 선수야 뭐 워낙에 그 워낙에 그
착실하게 그 육성된 선수니까. 이정우 선수는 그 개막 전부터 144경기 다 쳤잖아. 근데 넥센이 또 이번에 또 1차지면 그 집어내가지고 대물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후배 폭행, 동료 폭행. 그거 징계 먹어야 돼요. 그거 징계 먹어야 돼. 지금 야구 관련된 사람들 다 그거 그다 논란 일으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넥센이 이제 와서 징계를 하겠대. 계약해놓고. 계약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애초에 계약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인성 문제야, 그건. 넥센은 그 강정우 선수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놓고 지금 버릇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제 구단 자체 징계를 하겠다. 리그 징계해야 돼요, 그거는. 이미 그 야구 소프트볼 연맹 거기서 징계했는데 그걸 리그 징계해야 돼요. 생각을 고쳐먹은 게 아니거든.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는 거는.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한그 1년 자격정 한 1년 징계? A로드처럼 알렉스 로드리게스처럼 한 1년 징계 때려버려야 돼요. 좀 빡세게. 아이가 오늘 뭐 빡친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 잠깐만. 내가 오늘 하여간 뭐 그냥 빡친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한 얘기고요. 방송 몇 시부터 했지? 하여간 오늘은 길게는 안 할게요. 아, 원조 부루마블 그 모바일 게임 생겼네. 한번 그 부루마블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까? 아, 맞다. 그거 생겼다네요. 그 모두의 마블 그거 해가지고 카카오에서도 그 게임 생긴 거 알죠? 카카오 프렌즈에서도. 그래서 그거 초대가 온 거야, 게임. 내가 이제 방송용 폰이다 보니까 이게 폰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카카오 게임을 못 해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나 조만간 평창 가서 먹방 해야 되나? 그 봉평 봉평 메밀전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나? 메밀 막국수 막 이런 거 먹으러 가야 되나? 그 평창 그 BJ 올림픽 그 방송단 그거 뭐 모집한다길래?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놈의 애청자는 갈수록 줄어드니?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뭐 이래저래, 꿀물 두 종류라서 그걸 먹고 있고요. 하여간 나도 올해는 염장질 좀 하고 싶어요. 경콘랩에서 이거 복주머니 가져왔거든요. 복주머니 가져왔는데 요거 복주머니가 그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그 복주머니, 사랑이 하고 싶은 복주머니. 하여간 풀어볼게요. 복주머니 한번 풀어보는데 안에는 뭐 사탕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알이 하나 있어요. 요 알이 하나 있는데, 요 안에 글씨가 하나, 글귀가 하나 있대요. 안엔 다 먹을 거고요. 잠깐만.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뭐니? 아, 이거 열쇠고리야? 뭐 덮밥인가? 뭐 그거 열쇠고리 있고. 이거 한번 뜯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뭔지. 알약? 이거 말기가 더 힘들었겠다.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이에요. 당신에게 나는 이 세상 처음으로 한 송이 꽃입니다. 김용택 씨가 쓴 연애시집에 나온 거. 이거요. 연애시집. 어쨌든 올해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안될 거야. 막 이러고. 뭐, 내가 뭐 다른 여캠분하고 뭐, 남녀 관계로 뭐 얽힐 그럴 것도 없는데, 껀덕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얼굴로 승부하는 그런 남캠도 아니고, 내가 뭐 남순이처럼 지금, 뭐냐, 달달하, 아주 그냥, 남순이 요즘 달달하더나, 달달하던데. 남순이 요즘 걔 달달해요. 서윤님하고, 서윤님하고 아주 그냥 거의 뭐 혼인신고 가기더만. 아주 좋다. 아주 좋댄다. 그래서
하여간 남순이 부러워. 뭐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얽혀? 뭐 진짜 막 일일이 내가 그런 비데이들 다 얘기는 안 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시안컵이야?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오늘 하루는 좀 내가 좀 약간 그 사이에 홈런도 다 먹었어. 얼마나 내가 오늘 사실 다른 것도 좀 스트레스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빡치는 거예요. 많이 빡치는 거고. 홈런 볼 클리어. 진짜 아니 커플들 그래 뽀뽀하는 건 내가 안 말려. 근데 거기에 대놓고 보이는 장소에서만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집은 호떡은 생각보다 내용물이 없었어. 호떡은
어떤 그 사실 아내가 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고, 아, 이제 좀 어느새 지금 꿀빨인 것도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본격 꿀 빠는 방송. 이거 오늘 초콜릿 안 켜고 방송 끝나겠다. 초콜릿 안 켜고 방송 끝날 거야. 오늘은 그러면 꿀 빠는 방송은 한 이거 꿀물 다 먹을 때까지만 꿀 빠는 방송하고 아야 테스트 방송 해볼까? 그왜꿀 빠냐면 이러 그 꿀물 시리즈 여기다 빨대 넣고 먹으면 그게 꿀 빠는 거라서. 네, 황쿤이님 어서 오세요. 뭐? 참꿀 빠는 방송. 참 이게. 네. 아까 나보고 스타 하자고 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잠깐만요. 또내 채널 구독자가 두 명이 더 늘었고. 요즘 구독자 많아져서 좋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잠깐만요.
아, 지금 내가 이빨 먹혀가지고 네 그냥 오 말랑말랑해 여기 말랑말랑 뭐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그러면 어차피 아나 내일 교육 방송 해야지. 지태지지 4대강 얘기를 다시 할 거라서 약간 리뉴얼을 할 거예요. 리뉴얼을 할 거고요. 그냥 그 사람은 오늘 안올거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 그냥 꿀 빨다가 방송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이거는 유튜브에는 올릴 건데 아프리카 TV에는 연구 저장은 안 시킬게요. 이거는 연구 저장은 안 시킬 거고. 자 연구 저장 시키는 방송은 보통 그 컨텐츠 있는 날. 그런 날만 좀 연구자랑을 시키기 때문에 저 오늘은 아까 펌프 방송도 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네좀 방송 마무리하고 좀그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